이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어떤 되게 조그만 상가에서 장사를 했는데 되게 대박이 났다가 그래서 너무 잘 돼서 장소를 이전해서 확장을 시켜서 장소를 했는데 갑자기 장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거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 터하고 그 사람하고는 맞는 터거든요. 근데 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사를 하려면 집을 보러 가잖아요. 그 집을 들어를 가면은 온기가 있는 집이 있잖아요. 아, 이 집은 참 아담 그래도 온기가 있고 온기가 있다는 거는 아, 좀 포근한 집이 있구나. 포근하다. 어떤 집은 가면은 아, 이 집은 썰렁하다 하는 느낌이 있고 사람이 사는데도 아, 좀 썰렁하고 이 집은 좀 소름이 끼치는 것 같다 하는 집이 있고 어떤 집은 또 가면은 아, 이 집은 그냥 좀 찝찝해. 괜히 뭔가 모르게 그냥 좀 짜증이 나는 것 같아 들어가면서 그러고서 어떤 집은 또 들어가는데 기분이 안 좋아하는 집이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어떤 집은 들어가면서도 들어가면서부터 그냥 기분이 좋고 그냥 포근한 마음이 드는 집이 있고 그런 집은 나하고 인연이 닿는 집이거든요. 그런 집을 들어를 가서 내가 집을 얻어서 살면 그거는 나하고 인연이 닿기 때문에 늘어나요. 집에 점점 조금씩 내가 이제 늘어난단 말이에요. 집에서 터에서 이제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은 가만히 그 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늘어났으니까 딴 데를 가도 내가 분명히 또 늘어날 것이야. 이제 소문이 났으니까 늘어날 것이야 하고서 큰 데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냐? 이 터하고 자기하고 인연이 닿아가지고서 늘어난 거지 딴 터를 간다고 해서 거기 가서 또 늘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사를 하면은 절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옛날 분들은 그러기 때문에 이사를 안 하고 그 조그만 가게에서도 자꾸 그 옆에를 또 사서 가게를 하고 또 옆에를 또 사서 늘려가지고 또 하고 또 사서 늘려서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거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옆에 가게를 늘리고 하시는 분들은 가게뿐만이 아니라 집도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부자가 되느냐 내가 그 집에서 망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사업을 하던 사람도 내가 이 집이 좋아가지고 이사를 했어요. 근데 그 집에 가가지고서 망해서 나오는 사람이 있고 내가 사업을 또 조그맣게 하던 사람이 그 집에 또 이사를 들어가가지고 더 늘어나가지고서 부자가 돼서 나오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터하고 인연이 닿냐 안 닿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들이 항상 하는 게 뭐 이사할 때 방향을 잘 보고 가세요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왜 방향을 보고 가느냐? 그 방향이 삼살 방향이냐 대장군이 있느냐 없느냐 보고 가라는 거는 왜 보고 가라고 그러냐면 대장군하고 삼살방이 있는 데로 가면은 사람이 죽든지 아니면은 불구자가 된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은 망해서 나온다 그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이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막힌 쪽으로. 근데 만약에 그거를 무시를 하고 이사를 했어요. 그러면은 뭐가 되겠어요. 뭐 진짜 뭐 아프지 않고 그렇지 않는다면은 망해서 나오겠죠. 그런 것도 다 무시를 하지 말고서 보고 다니시는 것도 좋은 거죠.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장사는 어떤 장사를 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터랑 나랑의 그게 다야 되는 거죠 인연이. 네, 집이나 가게나 모든 게 그 터하고 나하고 인연이 다야 됩니다.